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어떤 그림은요, 한반도 모양을 나약한 토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보시듯이 어떤 그림은 앞으로 발을 쫙 뻗으면서 포효하는 아주 그냥 용맹한 호랑이로 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온 강산을 무궁화로 덮어놓은 그러한 한반도의 모습, 심지어 어떤 그림은 춤추는 기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화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대권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자셔서 그런지 한반도를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한반도를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반도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꽉 차있는 생각,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날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적대적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사두개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활에 관해서 이 궤변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증오하고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그래서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좀 다릅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활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요, 정말. 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어떤 게 모든 율법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도 교활한 질문을 던졌는데,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 그때마다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걸 다 받아내시고 하나하나 완전하게 대처를 하시는 겁니다. 아하, 이분이라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이 질문,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것이 첫째 되는 것이냐, 그 대답을 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앞날도 현재도 또 계획도 다 답답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해요.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언이지요, 각양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적절한 조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의 질문,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예수님 대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번 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 얼마 전에 방송가를 떠들썩하게 한 여자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분 과거에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국회의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만난 것도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냥 속전속결로 결혼이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1억 원, 그걸 전액을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전액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무당 6명이 뭐 만신 뭐뭐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인생 상담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교회 다니던 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 분이 거기 나와가지고 무당들 6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그 무당들이 주는 인생 상담 들으면서 심지어는 막 눈물을 쏟습니다. 눈물을.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그 무당들의 주는 인생 상담을 듣고, 귀신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그 지금까지 이분이 믿던 하나님은 뭐고, 교회 다니던 그 신앙생활은 무엇이었고, 과연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아내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는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또 설교도 듣고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훗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구원받지 못하여서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말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천하지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이것은 유태인들의 중언법적인 그러한 문법 구조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단어들을 여러 가지를 활용함을 통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전적으로, 이것은 비이기적인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비이기적인 사랑,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가능은 할까?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거 안 돼요. 그래도 오직 그렇지만 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이 솟구치게 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건 테스트죠,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검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 끔찍한 그러한 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 기가 턱 막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내 독자 이삭을,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들 크리스천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이 순종이 율법주의에 근거한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근거한 순종, 그게 언제입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또 순종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쌍방향에 관계된 것입니다.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교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또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의 십중팔구 율법주의의 발로일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지만 선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둘 다요,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복종했고 순종했어요. 겉으로는 보기에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형벌을 받아 내가 이거 어떻게 되면 안 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과 그 사무치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그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좋을 대로 하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서 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범죄가 나올 수 없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거 아닙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신문에요, 이 모성애, 야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아름다운 것이 모성애입니다. 기가 막힌 모성애예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척추 갈림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엄마예요. 임신을 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에 약을 먹고 병이 악화하는 것을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 아기한테 악영향이 끼쳐지면 안 돼,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임신 18주가 됐을 때 의사가 딱 이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 안 먹으면 당신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해요. 지금은 아기인가 다리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엄마가 아기를 선택을 합니다. 두 말 하지 않아요. 주저함 없습니다. 결국 출산과 동시에 자기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낳은 아기가 이제 흘러흘러 일곱 살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그 밑에 엄마 옆에 있는 아기, 아이 일곱 살짜리 여자입니다. 이 기사 밑에 인터넷 댓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 글을 써놨어요. 아니 아기야 또 가지면 되지, 다리를 저거 자르면 어쩌나, 왜 다리를 잘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다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 그 댓글, 아니 아기야 또 가지면 되지 왜 다리를 잘라? 이 몸 모르는 얘기예요.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가, 그 끓어오르는 사랑이 이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다리 하나 끊었어도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찬찬하게 되짚어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율법으로, 심지어는 율법주의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헌금도 달라져요. 십일조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십일조는 구약시대에 했던 건데 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느냐, 하기 싫으니까 억지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면서. 이런 말도 있죠. 십일조 새해 전이냐 새해 후냐. 부질없는 토론. 사랑하면 쓸데없는 소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더 주지 못해 안 달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아깝지 않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울 모 교회의 집사님 부부예요. 11조를 하다가 이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공연히 부인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래요. 뭐해요? 그랬더니 아 지금까지 한 11조 계산 좀 한번 해봐요.
아니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계산을 해? 그랬더니 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 집 한 채 값 드렸네? 그 계산기를 본 남편도 깜짝 놀랍니다. 진짜 집 한 채 값이네. 우리 하지 말까? 근데 또 집사님 부부 또 신앙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11조 헌금 바구니에 11조를 넣을 때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근데 얼마 뒤에 그 교회에 친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셨대요, 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이렇게 보여요. 집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거 아무개 집사님 집이네. 그런데 그 집에서 이렇게 흰 봉투 하나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11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게 하늘을 향해 11조 봉투가 쭉 그 집에서 올라가더니 중간에 멈춰가지고는 부르르 떨리더래요. 그런데 밑으로 툭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집이 이 집인데.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말하기를,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댁에 11조를 기뻐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이 집사님 부부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지옥 백성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10분의 9를 드려도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도전에 깨져버리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제 다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구태에서 새로움으로, 의무에서 자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한번 또 돌아가 보십시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율법 중에서 613개 조항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첫째뿐만이 아니라 둘째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둘째 것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강물처럼 흘러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2월에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인도에 갔었습니다. 짬을 내가지고 그 힌두교도들의 그 성지죠, 영혼의 젖줄이라고 하는 갠지스강을 방문을 했습니다. 갠지스강을. 야, 이 말 참 죄송하지만 똥물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강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거에 비하면. 한강물은 진짜 그 갠지스강물에 비하면 퍼가지고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영혼에 죄를 씻는다 해가지고 그 힌두교도들이 그 더러운 똥물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또 시체가 둥둥둥둥둥둥 떠가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기에 강물에 떠보내면 윤회가 이제, 윤회, 이게 이제 새롭게 훨씬 좋은 것으로 된다는 거죠. 죄를 씻긴 받기 때문에. 또 그 강가에는 힌두교 승려들이 평생 씻지 않아 보이는 모습으로 이 돌을 닦고 있습니다. 돌을 닦고 있어요.
그 광경들이 너무너무 비참해 보여가지고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야, 예수 몰라가지고 저게 뭐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영원한 지도자로 여기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젊을 때의 왜소한 간디의 모습입니다. 온갖 차별을 견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부분을 읽은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시구나, 내가 이분을 더 알아야 되겠다. 영국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인 신자들이 이 왜소하고 식민지 출신에 까무잡잡하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간디를 문전박대라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긴 백인들만의 교회 이러면서 쫓겨나면서 그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당시에 그 교회에 있던 영국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왜소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인도인 유학생 청년에게 쏟아부어 주었더라면, 흘려보내 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랑 좀 부어줬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첫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 나머지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 그런데 이 사랑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 대신관계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핵심 부분인 거죠. 핵심. 근데 여기서 이웃사랑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 여기에 감격하고 여기에 감복하여 감탄하여 여기에 감사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인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랑 역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 그 모진 환란과 핍박과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불의 위험, 온갖 바다의 위험 등 그 모든 핍박과 환란을 다 눈 뚫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기어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주의적인 태도, 억지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바울의 선교는 그것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난 4월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선교 헌금에 써달라고 2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자기가 왜 이 헌금을 하게 됐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재정부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간증을 하나 했어요. 이래저래 이래저래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부목사님한테 감동 주신 것이지만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또 나한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씀이 너무 쇼킹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믿으시는 하나님? 자기가 그때가 4월이니까 그 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막 확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쑥대밭이 막 돼가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자리도 다 끊기고 자기가 수입이 몇 달째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길이 막막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로는 예수님 발자국 따라서 나는 살아갑니다 했었지만 그 설교 듣고 집에 와가지고 나는 너를 믿는다 자기 곰곰이 생각했대요.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나? 일기장도 뒤져봤고 막 써있는 그러한 자기의 조급한 마음들 그 표현들도 다 봤는데 막 아무리 봐도 예수님 발자국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지금 막 조급한 마음대로 막 그냥 막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속도대로 가자.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그동안 작정해놓고 쫓기는 삶, 쪼들리는 삶, 그 드리지 못하고 있던 그 작정했던 헌금을 이 선교 지정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들이 알게 되고 또 그 땅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자기도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의 놀라움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그 사랑 드립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같이 흘러흘러 내 주변에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